네, 신문사인데요. 이 신문사에서 118년이나 되는 오래된 자료를 이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 가지고 와서 이 메타버스의 홍콩을 전달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목적인 교육하는 것과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 이 가치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홍보하고 또그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최근에 갔든 아니면 과거에 갔든 여기 있는 모습들을 아마 알아보실 것입니다. 네, 즐기십시오. 네, 알파 2에서도 있었는데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에셋들도 많이 생겼고 기본적인 거는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 맵이 더 많이 확장이 됐네요. 네, 알파 2 때랑 같네요. 뭐 수영할 수 있니? 저기 노인이 중간에 항구 중간에 갇혀 있어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지. 알파 2 때도 이랬는데 알파 2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 맞습니다. 봐봐. 죽어도 계속 해보죠. 이 사람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네 걸고 어쨌든 네 노인을 구해줬죠. 노인이 여기 나타나서 또 말을 걸. 아이고, 읽어보지도 못했네요. 미션 깰 때마다 네 이런 사진들을 볼수 있죠. 오, 이제는 컬러가 들어갔네요. 이 수영 경주에 참여했었다. 역사적인 그림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다이빙하는 모습도 있고. 1953년도에 이 스타 페리의 저 선박의 두 번째 버전인 2세대 선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79년 제3세대 저 선박의 제3세대가 역사가 있는 선박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드 캡틴 선장을 보러 방문하라고 하네요. 네, 여기 내려가서 이 밑으로 와서 여기를 뚫고 사람들 언제 생겼지? 밑에 칸이 있네요. 그쵸? 밑에 칸으로 오게 됐습니다. 선장이 저기 있죠? 아이고, 반대편에 있네요. 선장에게 말을 걸면 이 선박의 선장이다. 여기서 30년 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저 위에 선원을 만나봤냐? 나도 1980년대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때 입어야 됐던 복장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밧줄도 지금 없는데 그러면은 항해를 못 하는데. 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포터를 또 찾아야 되죠. 팁을 드리자면, 네, 아까 첫 화면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저기에 말을 걸면 아마 포터를 열릴 거. 저기 포터를 있죠. 포터를 네, 말을 걸면 여기 내려가 오게 되고 홍콩 1984년도로 네, 돌아오게 됩니다. 말을 걸면 여행자의 미안해, 내가 허리를 다쳤어.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좀 튼튼해 보이는데, 내가 저기 좀 스트레칭을 할 동안 이 지게차를 끄는데 도와 좀 줄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람을 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치지 말고 저기까지 네, 옮겨가야 되겠죠? 저기 주차를 하겠습니다. 네, 주차를 했죠. 네, 도와줘서 고마워. 네, 그 매년 있는 저 경주에 잘할 거랍니다.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경주 사진들이죠.
네, 홍콩에 이제 이런 경주를 하는 그런 대회가 있나 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지에 들어봤어. 홍콩에 뭐그 기록들이 있는 신문 잡지야. 그래서 전단지를 좀 뿌려달라고 하네요. 네, 다 여러 우체통에 넣어줄 수 있니? 초록색이야. 빨간색이었나? 아, 이제 기억이 안 나. 어찌됐든 전단지를 네, 10개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하네요. 빨간색 안에도 넣어야 되나 봅니다. 두 개. 색깔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주고. 네, 빨간색 우체통. 사람한테도 전단지 주고. 이게 막아뒀네요. 처음에는 좀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막아두는 게, 게임상 너무 이렇게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도와주는 데 또, 그런 의미에서는 또 도움이 된다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덜 헤맬 수 있어서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간 우체통에 전단지를 넣고, 또 이게 관광객에게 전단지도 주고, 네. 노란 이정표가 있으니까 훨씬 쉽죠.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관광객에게 전단지를 줍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사가 1903년도부터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니? 가끔씩 그래서 나는 헷갈려. 그렇지만 모든 것은 기억한단다. 와, 119년이란 참긴 세월이군요. 그날부터 1903년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처음 발행됐을 때가 1903년 11월 6일이었다 하네요. 이때 사용됐던 그림인가 봅니다. 다시 여기 말을 걸어서 네, 택시 운전사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택시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잘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하네요. 계속 직진하라고 해야겠네요. 네, 저 끝까지 그냥 하면 되네요.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이 QR 코드를 한번 찍어 볼까요? 네, QR 코드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사이트를. 무슨 사이트지? 아, 네. South China Morning Post 웹사이트로, 네, 바로 핸드폰을 찍어보니까, 오, 바로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나 웹 링크를 QR 코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도 네, 좋겠네요. 그쵸? 광고 회사들이나 또는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휴 마케팅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거고요. 중국과 영국 간의 그 성명서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네. 아, 엄청 큰 기사거리가 될것 같은데 이제 지금 쉴 수가 없어. 저희 가서 음식을 좀 가져다 줄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래서 기자님께 맛있는 것좀 가져다 드릴게요. 슈마이랑 피쉬버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뎅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길거리에서 팝니다. 그러면 피쉬버거, 이제 어묵 같은 건데 다시 주겠습니다. 네, 그 북경과 또 영국 간에 이
중국, 영국의 합동 성명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1984년 9월 26일에 진행됐다고 하네요. 네, 이런 홍콩의 역사를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알파2 때도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퀴즈를 앞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쵸? 게임을 하게 하고 뭐 교과서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컨텐츠를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학교나 뭐 정부기관에서 게임을 하고 뭐 그 다음날 퀴즈를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뭐 공부한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이걸 선장님에게 도로 가져다 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이죠. 이걸 어디서 찾았어? 밧줄을 찾았구나. 고마워. 저기 선원한테 이 밧줄을 건네주겠니? 이런 기업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하러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이 이런 사이트들로 연결이 돼서 어떤 뭐 굿즈를 판다든지 뭐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게 한다든지 그런 플레이어들을 이제 그들의 소비자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테 이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열려있죠. 올라가면 아, 네, 선원이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네요. 여기 다양한 포스터들이 있는데 또 네, 이렇게 보면서 홍콩의 역사 그리고 선장님도 이렇게 멋있는 네, 얼굴을 볼 수 있죠. 이 사용된 QR코드랑 그림들이 다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 아, 네, 정말, 네. 흥미롭습니다. 안녕, 여행자여. 이 경험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 경험을 우리 함께 즐겼기를 바랍니다. 이 컨텐츠를 구축하는데 우리도 매우 즐겼고, 샌드박스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데,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럼 퀘스트를 다 끝냈다. 뭐 더 이상 퀘스트를 찾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게이머에게는 좀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허무하지가 않죠. 어떤 게임들은 이렇게 끝났다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끝나고도 내가 끝났나? 끝냈나? 게임을 끝냈나? 뭔가 허무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빅토리 끝났다, 이겼다라고 페이지가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